미국이 겪은 최근에 겪은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9/11입니다. 2015년을 맞이하면서 14주년을 통과했습니다. 맨하탄 남단에 가면 Ground Zero Memorial이라고 부르고 혹은 National September 11 Memorial이라고 부르는 커다란 조형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보시면 지금 보이는 것 같이 그 쌍둥이 빌딩의 그 맨 1층 하단부의 넓이와 똑같은 두 개의 커다란 풀을 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끊임없이 물이 흘러내리고요. 그 주위에 대리석에 사망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다 적어놓았습니다. 그걸 보니까 2천 몇 명의 이름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의 아픔과 어려움과 그 충격을 기억하고 전 세계에 테러를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라바마 수도가 몽고메리입니다. 별로 갈 일이 거의 없는 데인데요. 그래도 최근에는 알라바마 몽고메리에 현대자동차가 들어오는 덕분에 저도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알라바마가 스테이트 캐피털이라 주청사 근처에 가면 특별한 곳이 있는데 여러분 꼭 가시면 한번 들려야 될 것이 미국 그 민권운동 시빌 라이츠 무브먼트의 기념비적인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빌 라이츠 메모리얼 센터인데요. 거기에 작은 기념관인데 거기 가면 미국의 인권운동을 한 사람들을 연도별로 이렇게 다 이름을 기록해놨어요. 커다란 돌에 맷돌 같은 돌에다가 저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이름을 몇 년도에 누가 죽었고 몇 년도에 어떤 일을 당했고 같은 것들을 써놓았습니다. 그곳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로사 파크스 여사의 버스 보이콧 운동을 시작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버스 보이콧 뮤지엄이 있어서 그곳의 생생한 경험들을 재현시킵니다. 제가 버지니아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곳 그 LA에 12년 전에 선한목자교회 부임할 때 대륙행단을 해왔어요. 대륙행단에 오는데 아들이 꼭 오클라호마 시리를 들러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왜 그냐 그랬더니 거기에 바로 티머스 맥베이가 폭파했던 그 연방 건물 기념관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1168명의 생명을 빼앗아가 600명의 부상을 당한 현장. 제가 석양 때 들어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거기 보면 168명의 빈 의자가 168명을 상징하는 빈 의자가 서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 영혼들의 빈 마음, 그 다음에 그 가족의 텅 빈 마음을 상징하는 조형물이라고 합니다. 후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오랫동안 기억하죠. 그리고 이걸 보면서 사람들에게 교육시키는 것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에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그 지도자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너는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그리고 그 말씀 1장 8절에 가면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공부하고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텐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할 일이 있는데 늘 말씀을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고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성심껏 잘 실천하고 지키도록 하라.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롭고 그러면 내가 성공할 것이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12명 중에 10명이 했던 충격적인 보고를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우린 꼭 메뚜기 같아서 그 장대한 사람들을 만나면 우린 도저히 버텨낼 수 없다. 전쟁하면 죽을 일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 죽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김 목사님께서 잠깐 저희가 PCUSA를 벗어나는 이야기를 좀 말씀을 했는데요. 그 PCUSA가 동성애자 성지간수를 결정하고 결혼의 정의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에서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으로 바꾸면서 저희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는데 그 과정이 거의 3년 반이 걸렸습니다. 딱 1년 전에 지금부터 1년 전 추수감사절쯤에 우리 선한목자 교회에 전해진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지난 20년 동안 교인들이 눈물로 헌금하고 기도하고 했던 그래서 빚을 다 갚았던
그 롤렌하이츠에 있는 성전의 건물을 교단에 남기로 하는 5% 사람에게 주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남은 사람들은 건물을 떠나야 된다고 할 그런 가능성을 추수감사절 축제하는 데 와서 선포했어요. 자,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데, 물론 영적인 전쟁이 그 전부터 해왔는데 정말 치열한 전쟁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준비할 것이 무엇입니까? 미국이 땅덩어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미국은 좋은 전쟁 준비 여건을 가진 나라입니다. 한 번은 TV를 보니까 전쟁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네바다에 있는 그 사막에서 똑같이 이라크 전쟁 파병하는 군인들을 훈련시키는데 똑같이 만들어 놓고 연습을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라크는 사막 한가운데입니다. 사막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네바다주의 사막에서 똑같은 모형물을 만들고 전쟁 준비를 시키더라고요. 또 화생방전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어떻게 벗고 그 다음에 화생방전이 시작되면 어떻게 몸에다가 주사를 놓는가 이런 것들을 다 준비시켰습니다. 또 아프가니스탄은 지금 같은 겨울에는요 완전히 눈구덩이에서 전쟁을 해야 된대요. 미국에는 뭐 눈이 폭설이 내리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폭설에 폭우에 뭐 곳곳에 가서 실제적으로 전쟁할 준비를 훈련시켜서 다 무장해서 해외로 파견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자, 전쟁 준비하려면 어떤 구호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전쟁 준비를 철저히 하고 뭐 그 당시 칼이나 창이면 칼과 창을 잘 간수하고 뭐 기름을 발라서 잘 할 수 있게 하고 용기를 내서 전투하라. 여러분 아침에 구호를 외친 것처럼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과 싸워서 이기자는 전투 구호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맞죠?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말씀은 밤낮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밤낮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전쟁 준비를 하는데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백성 지도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1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진을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알리시오 양식을 예비하고 이제 사흘 안에 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여러분, 요단강이라는 것이 그냥 뭐 우리 샛강 건너가듯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요단강에 다리나 많이 놓아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어요. 그건 뭐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듣고 그 길을 건너가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서 읽으면 스파이 정탐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라합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라합이 고백하는 것은 이방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투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것을 라합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3장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데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3장 5절에 당신들을 자신을 성결하게 만드십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호수아로부터 하달받은 명령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자신을 성결하는 게 뭐예요? 죄 지은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기로 작정하는 그런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 놓여있는 넘실거리는 강물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준비하라는 내용은 지금부터 다리 만드는 뭐 우리 한국 군대용으로 공병대를 불러가지고 아니면 뭐 엔지니어링 팀을 불러서 다리를 만들고 아니면 뗏목을 준비하라. 거기 뗏목 위에 한 뗏목에 100명씩 타고 통과한다. 뭐 이런 준비를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뭘 준비시키냐면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영적인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의 커다란 전투를 앞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라.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죄에서 깨끗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그 길을 걸어가라 말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그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 말씀을 메고 요단강 물로 들어가라 이야기했습니다. 다리가 놓여진 것이 아닙니다. 뗏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로 걸어가라. 그리고 주님의 언약궤가 당신들 발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사람이 걷는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먼저 걷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닿으면 요단강이 물 위에서부터 흘러내린 물줄기가 끊기고 뚝이 생겨서 물이 고일 것이다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약속의 말씀을 메고 그 길을 건너갔습니다. 3장 15절에 보면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 마침 추수 기간이었기 때문에 제방까지 물이 차올랐다 그랬습니다. 뚝까지 물이 차올랐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물높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에 어제도 보니까 미주리 스테이트 가버너가 홍수 때문에 집에 머물러 있어라, 도로에 나가지 말라. 왜냐하면 13명인가가 홍수로 죽었는데 12명이 자동차 안에서 물에 잠겨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우스운 얘기 같지만 순식간에 물이 불어오는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물이 보통 차 문에 뭐 중간까지만 문을 못 연다는 거예요, 압력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걸 뭐 건너갈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그 비가 무섭다는 거 아니에요? 홍수가 발목 무릎 차서 슬슬 건너갈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뚝까지 찼다고 하는 누구도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높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닿았을 때 저 멀리에서 물줄기가 딱 끊겨가지고 거기에 뚝이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뚝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거리로 말하면 약 15마일쯤 떨어진 곳에 물벽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150만 내외되는 수많은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여러분 150만 명 내외가 뭐 이렇게 건너가려면 하루 종일 건너지 않겠어요? 하루 종일 건넜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치에 가면 물이 있다가 썰물로 빠져나오면 거기 남는 게 뭐예요? 갯벌이죠? 예? 갯벌이에요. 근데 물이 저기에 섰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갯벌이 아니라 강바닥이 뭐라 그러냐? 마른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 구절구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2016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 삶에, 우리 교회에, 내 비즈니스의 일터에, 우리 가정에, 부부의 자녀의 어른들의 내 앞길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적을 경험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돌 하나씩을 어깨에 메고 오라, 열두 개의 돌을 어깨에 메고 오라 그랬어요. 이것이 당신들의 기념물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훗날 자손들이 아니 이 12개 돌이 뭡니까? 왜 이렇게 큰 12돌 덩어리를 갖다 세워놨습니까? 그때 이야기해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과 요단강물이 끊어지고 이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날 때에 물이 뚝이 되어서 섰다는 것을 이야기하라. 그리고 그 돌들을 볼 때마다 우리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을 기억하게 만들라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 가서 요단강에선 열두 돌을 세웠습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건너서, 여러분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빨간 점이 길갈인데요, 위에 그 화살표가 요단강이 흘러내리는 곳이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조금 위에 길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길갈에 그 요단강에서 세우는 열두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대대손손이 전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제일 잘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힘든 일이나 고통받는 일이나 혹은 하나님 앞에 기념해야 할 일들을 그 오랜 시간 동안 대대손손이 전하는 것 아니에요. 우린 참 그걸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때는 흥분하고 좋아서 하는데 대대손손이 잘 못 가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걸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이 돌 세우고 이 돌이 왜 일어났습니까? 당신 자손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말리게 하시고 그 길을 건넜다는 겁니다. 커다란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경험하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계승이라고 하죠. Transmitting our faith to the next generation.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기억하게 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우리 베들레헴 교회에 참 감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에 제가 버지니아에서 목회할 때 저희 처형네가 요 근처에 살았어요. 그 처형네를 방문했을 때 저희 부부가 새벽 기도에 쫓아왔는데 그때 얼반 하인께서 back to school prayer 여름에 하더라고요. back to school.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지금처럼 전도사님이, 교육부 전도사님이 영어로 설교하고 하고 애들을 쫙 같이 앉히고 여름에 back to school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새벽에 같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그때 여기 터를렉인가 뭐 하여튼 뭐 여기 어디에 살았어요, 처형이. 그래서 여기 같이 새벽에 와서 그거를 보고 배워서 사실은 지난 한 15년 동안에 방학 끝나기 전에 저희도 백투스쿨 프레어 미팅을 자녀들과 일주일 내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금식하고 했던 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과 몸으로 함께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권한받은 것만, 디자스터만 기념물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적인 기념물을,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세운 것이 이 길갈의 세운 돌이에요. 저희 교회는, 제가 섬기는 선한목자교회는 지난 4년여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갈 것인가,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은 것을 교단이 결정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행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결단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든지 모든 과정에서 최대한 신앙적인 길을 견지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재산권에 눈이 어두워서 이 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언어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오베이하기 위해서 이 길을 건너갔는 것인가. 저희 교회를, 뭐 저를 비난하는 이야기도 많이 회자됐습니다. 재산권에 눈이 어두워서 건물을 갖기 위해서, 피스위에서 건물을 따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에 노회에게 하는 것은 우리 교인 95%가 PCUSA를 떠나기 원하니까 그러면 나머지 한 5% 40명 내외 분들에게 그분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128만 불을 헌금하고 그분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돕겠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교단을 떠나고 우리가 헌금하고 페이오프한 그 건물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 노회의 답은 PCUSA의 답은 안 된다였어요. 노회였어요. 4에이커 되는 땅과 거의 4만 몇천 스퀘어피트 되는 그 건물 그것을 PCUSA 나는 5%에게 주는 것이 교단 헌법에 맞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단 헌법에는 맞고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참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그 건물에서 나가라고 법적으로 스피리오 코트에다가 고소를 했어요. 오랜 시간 기도하며 리더십이 함께 의논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린 것이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면 건물을 포기하고 코트에서 나가서 기독교인들이 싸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고 나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이들과 같이 천여 명이 어디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학교 건물 혹은 뭐 호텔 뭐 여러 가지로 알아본 돈도 많이 들고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드릴 처소를 주시고 자녀들을 교육시킬 예배 교육 처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고 체인 기도를 하고 새벽에 혹은 하루에 본다운 오픈하고 기도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저희가요 다른 준비는 별로 한 게 없어요. 이 영적인 싸움을 통과하면서 뭐 어떻게 다른 것 할 게 없더라고요. 열심히 하려고 뭐 열심히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마다 교회를 위해서 나와서 3년 반을 기도하고 어떤 때는 50명 어떤 때는 200명 넘게 나와서 하나님 이 교단 변경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방법을 모릅니다.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물을 놓고 나오기로 결정한 당회에서 결정한 다음에 2주 만에 지금 친오일스에 있는 현재의 건물을 구입하게 됐어요. 단돈 50만 불 들고요. 그 입구 여러분 교회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기를 원하는데요. 그 건물 입구에 세 개 큰 빌딩이 있습니다. 세 개 큰 빌딩 기둥과 옆에 작은 기둥들이 있는데요. 가운데 세 빌딩이 그 원래 건축 아키텍트가 디자인할 때 God the Trinity 그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기둥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12개의 작은 기둥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강바닥에서 이스라엘의 지파의 수대로 돌 12개를 들고 길갈에 세운 12기둥이라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봐서는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정말 바닥에 나와서 어떻게 예배할 처소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이 새로운 친오이스에 있는 건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감격의 건물이고요. 저희로서는 하나님 앞에 참 앞으로도 갈 길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적을 경험한 건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것은 정말 이상한 전쟁 준비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나 경험하게 하는 준비였습니다. 여러분 1년을 준비하면서 왜 연말 연초에 엘리야 새벽 기도를 합니까? 새벽부터 잠을 깨우고 새벽을 가르면서 이 자리에 나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훈련을 하는 준비입니다.
영적인 준비를 해서 정말 세상에 돈 쌓아놓고 지혜를 쌓아놓고 공부 많이 하고 뭐 이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구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것을 경험케 하기 위한 겁니다. 엘리야 특세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2016년을 준비한 특별한 방법 아니에요. 여러분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하나님 2016년 나를 성결케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 앞에 엎드리며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무슨 이게 2016년을 위한 준비인가, 이것을 해가지고 무슨 내 비즈니스와 내 일터에 내 자녀들이 내 건강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길을 열려면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는 최고의 준비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일입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해 주신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려면 물수위가 가장 높았던 요단강을 건너는 가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물이 멈춰서 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베자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새벽을 가르며 나온 여러분은 삶에 막힌 요단강이 있을 줄 압니다. 삶에 막힌 여리고성이 있을 줄 압니다. 그 길을 건너야 가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방법대로 준비해야 그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준비해야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오늘 이 엘리야 새벽 기도를 앞으로 1월 9일까지 진행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Fix on your eyes o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우리를 역사케 하시고 우리를 변화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